화교 남매 간첩 사건 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대표적으로 국정원이 간첩 조작을 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합동신문센터에서 6달 가까이 신문을 받은 여동생이 서울시 공무원인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요. 여동생은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와 회유를 통해 허위 자백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정부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의혹을 전면 부인해서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죄 판결의 이유는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가 사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피고인이 북한에 들어가 있었다고 지목한 시점에 중국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 사진 여기서 찍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위치 정보 나온 거죠? 네네. 북한이 아니네요. 중국에 있는 곳입니다. 오빠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여동생인 유가려 씨를 6달 가까이 독방에 가두고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너무 때리고 너무 맞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계속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허위진술하게 됐죠. 법원은 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간첩 조작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빠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새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유우성 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떠나던 출입경 기록입니다. 검찰은 중국 공안당국에 협조를 요청했고 화룡시 공안국에서 이 기록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에는 유우성 씨가 탈북한 뒤인 2006년 5월 북한에 두 차례 드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5월 23일 중국을 나가 북한에 들어갔다가 5월 27일 다시 중국으로 들어온 것은 유 씨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 문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어머니 장례식 참가하고 어머니 보시겠다고 그때 한 번밖에 들어온 적 없습니다. 내가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유 씨는 2010년 검찰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당시 장례를 마치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지 1시간 뒤에 다시 북한으로 나갔다가 10여일 뒤인 6월 10일에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유 씨가 이때 북한에 들어간 뒤 북한 보위부에 체포돼 간첩으로 포섭됐고 10여일 뒤인 6월 10일 중국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유우성 씨에게는 밀입북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당시 북한에서 나온 뒤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조작됐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일까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공항국,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정식으로 발행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과는 달랐습니다. 5월 23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가 5월 27일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것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제출 기록에는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 다시 중국을 나가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연변 자치주 공항국의 기록에는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도 다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 연속해서 나간 것은 없이 중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두 기록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런데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나올 때 유 씨 외에도 함께 중국으로 나온 다른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회령에서 그 네. 중국으로 나올 때 네. 에, 저기 저 국 저기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네. 그 유우성 씨도 같이 나왔고 네, 다 같이 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동생분도 같이 나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여러분이 같이 한꺼번에 북한에서 네, 중국으로 같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같이 네. 들어오셨군요. 네. 유 씨 친척의 기록입니다. 유 씨의 연변주 공항국 기록처럼 5월 27일에 두 번 중국에 들어갔고 6월 10일 한 번 더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친척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가 막 얘기하니까 이렇게 될 수 없다. 이게 뭐 컴퓨터 어리다. 컴퓨터 안에 무슨 뭐 저장이 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잘못 나올 때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 기록 떼준 거예요. 이게 진짜 틀린 거라고. 이렇게 될 수 없다고. 아, 틀린 거라는 기록을 떼줬어요? 네, 떼줬어요. 공식 기록을? 네, 떼줬어요. 이게 상황 설명이거든요. 상황 설명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을 관할하는 삼합 국경 검문소는 5월 23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가 5월 27일 중국으로 들어온 것까지만 정확한 기록이고 나머지는 컴퓨터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오류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즉, 유 씨가 북한을 한 번 드나든 것만 사실이고 다른 기록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이처럼 컴퓨터 오류가 난 기록 중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북으로 나간 것으로 바꿔서 마치 유우성 씨가 북한을 한 번 더 갔다 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공식 인정한 기록과는 다른 이 문서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연변자치주 공항국을 찾아갔습니다. 공항국에서는 이미 검찰이 제출한 문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정확한지 심양 주재 한국 영사관이 문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화룡시 공항국은 이 기록을 발행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어? 이 가짜다 가짜 지금 우리 학교 화룡도 갔다 왔습니다. 화룡한게 탄을 쪄서 짜다. 한번 뭐 저 짜는 당대가 해석할 필요도 없단 말이지. 좀더 답은 내고 하지. 저 끈성미 관시. 아래 현지 관공은 그만 이거 뗄 권리 없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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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매우 참을 끈 뭐 무슨 되고 그거야. 매우 취미로.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발행했다는 화룡시 공항국입니다. 시령 님 마크롱스 관주. 손님들 가야 뭐.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공증을 했다는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화룡시 공증처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공증서 부는으면 가이다. 대봐. 대. 명예 부대봐. 공증서 부는으면 가이다. 니네 이거 다 무슨 장? 이게 도장 못 찍는다. 여기다가 도장 안 찍었단 말이. 아, 도장 찍은 게 갖다 찍는 거. 더 있어. 자, 그래. 자, 봐. 이 도장을 안 찍어줘요, 이렇게? 이게 책이지, 책이라 이거 이래면 우리 공사감 이거 붙이고 예. 지라고 뒤에다가 공사를 붙인단 말이에요. 不是, 이거 맛은 우리 다른 데서 파이 쪄다. 이런 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거? 제대로 된 공증서와 비교해봤습니다. 찍혀있는 도장의 형태부터 다릅니다. 또 정식 발행된 공증서를 빛에 비추면
중화민국 공증서 전용이라는 숨은 글자가 나타납니다. 검찰 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연변 자치주 공안국의 담당자는 이 기록을 조작한 것이 누구인지 반드시 잡아내라고 당부합니다. 검찰은 어떻게 위조 논란을 부르는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저기 활용시 공안국에 가서 우리가 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저 위조된 서류라고 하거든요. 출입경 기록이 그 중국 그 다른 연변주 공안국에서도 위조된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증도 다 위조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위조된 서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검증을 해보셨습니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검증은 해보신 건가요? 서류를? 검사님. 재판에서 말씀드릴게요. 검찰은 재판에서 이 기록이 활용시 공안국에서 발부받은 공식 기록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활용시 공안국이 해당 기록을 발행했다는 활용시 공안국 명의의 공문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